한번 봐봐요. 소재. 소재는 뭐예요? 공통이죠. 집안은? 공통.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은 뭐예요? 두 문자. 두 문자죠. 목도장 그런데 원칙은 무슨 문자예요? 두 문자예요. 조건은 뭐예요? 차 문자. 차 문자 밑에 네 개서 나요. 장차, 차는 이렇게 딱 마무리 져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도면의 색인도. 자, 그림이 저기 4번에 경계라고 나와있네요.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돼요? 도면에만 등록됩니다. 그래서 경계. 이미 한번 출제가 됐어요. 경계 그러면 이제 무슨 경계예요? 도상 경계.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요. 자, 이제 지난주에 했으니까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 테스트 해봐요. 요거 뭐예요? 중앙. 요거는 뭐예요? 하단부. 요거는 뭐예요? 상단부. 요거는 이제 뭐예요? 최대 만조이. 요거는 뭐예요? 최대 만수이. 요거는 이제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자, 소유자가 반사하는 경우. 적용은 요 세 개가시죠. 그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무슨 경계에 따른다? 실제 경계. 요 실제 경계가 무슨 경계일까요? 실제 경계가. 이게 바로 민법상 경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법상 경계.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여기 이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앙에 따른다. 어때? X. 뭐에 따라서? 실제 경계.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 그러면 요 세 개만 적용이 있고, 요 세 개는 적용이 없다라는 것. 그러면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도면. 자. 자, 그러면 우측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도면의 색인도. 색자가 무슨 색자예요? 찾은 색자예요. 그러면 도면에 이렇게, 도면 위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바로 도면의 색인도가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번호가 된다고 그랬죠? 도면 번호. 자, 그러면 도면의 제명. 제명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제명은 이름입니다. 이름. 도면의 제명은 뭐다? 이름으로서. 그럼 두 가지밖에 없겠네요. 지적도면 지적도, 임야도면 임야도. 이게 도면의 제명이고, 축척은 뭐라고 그랬죠? 축도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도면입니다. 도면. 자, 경계가 아니라 도면입니다. 필지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도각선이야. 도각선. 자, 이게 뭐예요? 수치. 그래서 도각선의 수치. 그러면 요 수치와 요 수치를 빼고 요 수치와 요 수치를 빼서 곱하면 뭐예요? 그 도면의 실제 면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이 이제 4번이 26회라고 써놔요. 26회 때 출제된 게 4번입니다.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거는 어디 시행지역? 경계점, 좌표도 넣고 시행지역에 무슨 도에 하나한다? 지적도. 지적도에 하나입니다. 자, 삼각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뭐예요? 제적 삼각점. 아주 잘해요. 모학원에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밭점. 이렇게 하네요. 밭점처럼 느껴지나 봐, 이게. 밭점이 아니라 이제 도면에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으면 지적 삼각점.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으면 제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면점. 그럼 지적 기준점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 그다음에 거기 6번에 뭐가 나오죠? 건축물. 건축물 밑에다 대라고 써놔봐요. 대. 자, 대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거는 건축물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구조물에서 도라고 써놔봐요. 도. 도가 뭐예요? 도로죠. 그럼 도로가 나왔다라는 것은 대가 나왔다라는 것은 건축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고 도로로 도가 나와 있는 건 도로 구조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게 다예요. 그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제 도면의 축척 나오네요. 자, 지적도는 몇 가지 축척을 사용해요? 7가지. 그렇죠. 7가지. 자, 500분의 1, 6천,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여기서 일반 축척은 1200분의 1. 그러면 지적도 일반 축척은 1200분의 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 봅시다. 500분의 1 실제 면적은? 다 까먹었네요. 밑에다 써요. 자, 3만입니다. 자, 3만. 자, 500분의 1의 실제 면적은 얼마다? 3만. 600분의 1의 실제 면적은 얼마예요? 5만이라고 써놔요. 5만. 자, 그 다음에 거기 쭉 가서 3천분의 1 밑에다가 108만이라고 써놔요. 108만. 자, 3천분의 1은 108만. 자, 거기 있죠. 지적도에서 3,000분의 1 밑에다 써놔야 됩니다. 그러면 임야도는 몇 가지 축척을 사용해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일반 축척은? 6,000분의 1. 그럼 거기 임야도 뭐다 3,000분의 1 축척 밑에다가는 자, 180만이라고 써놔요.
자, 지적도의 축적은 얼마예요? 지적도는 얼마예요? 자, 108만이고, 그 다음에 임야도의 뭐다 실제 면적은 얼마예요? 180만이야. 180만. 그러면 이제 실제 면적 다 외웠네요. 자, 그럼 봐봐요. 다시요. 500분의 1의 실제 면적은 얼마라고요? 3만. 600분의 1은 5만. 자, 지적도의 3000분의 1은 108만. 그 다음에 108만. 자, 그러면 임야도의 3000분의 1은 얼마다? 180만이야. 180만.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축척이 반으로 들면 실제 거리는 몇 배? 실제 거리는 두 배. 면적은 네 배. 그럼 사단을 읽어봅시다. 자, 500분의 1의 실제 면적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3만. 자, 600분의 1은 얼마? 5만. 5만이죠. 그러면 요 분모? 1200분의 1. 얼마죠? 2400분의 1. 요거는 뭐예요? 자, 1000분의 1. 건너뛰어야 되겠죠. 얼마로? 3000분의 1. 3000분의 1. 요거는 뭐예요? 6000분의 1. 자, 그러면 요거는 얼마죠? 108만이야. 그러면, 자, 그 면적의 축척이 반으로 들으면 실제 거리는 몇 배? 두 배. 실제 면적은 네 배. 그러면 여기 반으로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줄었잖아. 그럼 얼마예요? 20만이잖아. 5, 4, 20.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2, 4, 8, 80만이죠. 자, 여기는 3, 4, 12, 12만이죠. 여기는 이제 4를 곱하면 여기는 얼마예요? 432만이 나옵니다.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제 요 나머지 축적, 요거에 대해서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만약 요거에 대해서는. 왜냐면 축적이 반으로 줄면 실제 면적은 몇 배? 네 배. 그러면 문제 중에서 면적을 주고 축적을 구해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축적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다음 중 이게 이제 20만 제곱미터야. 20만 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축적은 얼마일까요? 여기잖아요. 1200분의 1. 요게 이제 최종 마지막으로 가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자, 만약 실제 면적이 12만이다. 그러면 축적을 구해내라. 그러면 얼마예요? 1000분의 1이라는 거야. 1000분의 1. 그러니까 면적을 주고 축적을 구해내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만약 요걸 숙제 안 하면 뭐가 돼요?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 2차 방정식을. 근데 2차 방정식은 다 까먹었다고 지금. 그러니까 요렇게라도 숙제해 두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외우고 가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얼마? 3만. 여기는 5만. 여기는 108만. 108만은 뭐예요? 불교 철학에서 108번뇌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걸 곁들여서 이게 뭐예요? 학교는 이렇게 안 그리죠. 학교는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렇죠. 학교 표시는. 이거는 뭐예요? 골프 칠 때 홀드 구멍. 이 구멍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게 10.8이라는 거예요. 10.8.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저번에 야구공 실밥이 몇 개예요? 그래요, 108개. 까먹지 말라고요. 그래서 108만. 그렇죠, 108만.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요것들은 이제 외울 필요가 없어. 근데 자, 봐봐요. 임야도는 몇 분의 1이 있죠?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이 있죠. 자, 3,000분의 1은 얼마다? 180만. 그러면 여기에다 4배를 하면 요 6,000분의 1의 실제 면적이 나온다라는 거야. 실제 면적. 그러면 여기는 720만. 그럼 만약에 임야도는 오지선 다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적도가 출제되겠네. 면적을 주면. 면적을 주고 실제 면적. 그러면 만약에 임야도 그러면 만약에 임야도에서 만약에 봐봐요. 참 임야도의 그림이다. 실제 면적을 구하고 축척을 구해내라. 그러면 뭐예요? 만약에 자 임야도라고 단서 달았어요. 500분의 1. 자 2번에 600분의 1. 자 그 다음에 3번에 1200분의 1. 자 그 다음에 4번에 2400분의 1. 자 그 다음에 5번에 3000분의 1. 3000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요거 만약에 임야도라고 단서 달았어요.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찍었다. 이거는 검지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검지산자. 그렇잖아요. 임야도 축척은 두 개밖에 사용하지 않잖아. 몇 분의 1하고 3000분의 1, 6000분의 1.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요령이라는 거예요. 요령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면 임야도 축척은 몇 가지를 사용해? 두 가지. 그러면 만약에 만약 임야도가 나왔다면 뭐예요? 3,000분의 1, 6,000분의 1을 찍어야지. 나머지 찍으면 그거는 완전 금치산자라는 거야. 금치산자. 자, 그럼 봐요. 여기 봐봐요. 자, 읽어봐요. 만치든 뭐라고 써놨어요? 미성년자. 만치 툭 치면 뭐가 나와요? 어삼운동역자로 무효가 되는 거야.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잖아. 제가 능력자죠. 취소죠.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무효와 취소가 경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게 무효와 증오와 무효하고 취소가 경합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만취된 미성년자. 그럼 결론적으로 무효와 취소에 뭐라고 그래? 이걸 이중효라는 말을 써줘요.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는 경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무효, 취소, 만취, 어사 무능력자거든. 무효. 영어는 뭐예요? 취소사이거든. 무효와 취소는 경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축적이 반으로 주면 거리는 몇 배? 두 배. 면적은 네 배가 된다라는 거. 반으로 줄어들었을 때. 그러면 간혹가다 이제 모의고사에 이렇게 줄잖아요. 축적이 반으로 줄어들 때 면적은, 자, 축적이 반으로 줄어들 때 면적은 두 배 거리에 있다. 어때요? X. 몇 배? 네 배. 그렇게 이제 기억해두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문제 써먹느냐, 못 써먹느냐는 본인의 이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설명해 줄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24페이지로 이제 가봐요. 24페이지.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숙제했으니까 24페이지. 지적공부별 등록상. 총 복습 한번 해봐요. 첫 칸에 뭐가 있어요? 서재지번. 그러면 다 눈을 싹 돌려봐요.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되잖아. 그럼 서재와 지번은 뭐다? 공통이네. 자, 지목은 목자 동그라미. 그러니까 목자 동그라미. 자기가 이제 동그라미 쳐봐요. 목 하면 끝자리가 이제 봐봐요. 끝자리가 뭔지 한번 봐봐요. 목, 도, 장. 끝자리가. 축척은 뭐예요? 축도장. 그래서 축도장. 면적은? 면장. 그럼 면적 밑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토지 농사유. 작년에 2.5점짜리. 그 다음에 토지 등급 기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개별 공시지가. 요 세 개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 24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경계는 무슨 경계죠? 도산 경계. 도각선, 도각선의 수치. 도면의 제명. 도면의 제명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도면의 이름, 색인도,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의 위치, 구조물의 위치. 얘네들은 어디에만? 도면에만. 자, 경계점 간에 그리는 어디 시행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무슨 도? 지적도. 그래서 좌표. 그래서 작년에 2.5점짜리가 거기서 또 나왔어요. 이거는 작년에 도표가 두 개가 나왔다라는 거네, 여기에서.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자, 밑에 이제 좌표 부호 보호도 찾았어요? 예, 요거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유권의 변동원인 일자 찾았어요? 예, 거기 옆에다가 좌측에다 소유자라고 써놔. 이거는 소유자에 관련된 사항이잖아. 그러면 옆에다 소유자라고 써놓고, 그러면 소유자에서 소동그라미, 소동그라미. 그러면 대장은 몇 종류? 네 종류. 그래서 소에서 저 위에 대장. 그래서 소대장. 그러니까 소유자와 관련된 사항은 어디에만? 대장에만. 대장에는 몇 종류? 네 종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소유권의 지분 나왔다. 지분 그러면 두 군데. 아까 뭐예요? 공유하고 대지권 등록부. 그죠? 지분. 대지권 비율하고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건물의 명칭은 어디에만? 대지권 등록부에만. 도면 번호는 어디만 없는지 봐봐요. 도면에만 없잖아. 아까 도면 X, 나머지는 O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칸에 이제 도면 번호는 어디에만 등록되지 않아요? 공하고 대. 거기만 없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문제, 하나 아니면 두 문제라는 거예요. 작년에는 두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숙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문제. 잠에도 깨어나야 돼요. 소재 그러면 공통,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집안은 뭐예요?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내가 이번에 이제 6월 첫째 주에 부분은 5월달 모의고사. 내가 무조건 요 지적공별 등록사항은 내가 맞겠다. 근데 급해서 이제 생각도 안 나요. 막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목도장, 나무도장 막 별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기가 자꾸 써먹어야 돼. 이제 그러니까 7, 8월 달에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 그게 바로 훈련이 뭐예요? 문제풀이라는 거야. 문제풀이. 그러니까 지금 시간 무진장 많이 남았어요. 설파하거나 괴로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콩나물이니까. 그렇죠. 캔디가 아니라 콩나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괴로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여기 한점 봐봐요. 이제 또다 까먹었어요. 이제 봐봐요. 자,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 8종류. 가시, 불가시. 대장 몇 종류? 네 종류. 도면 두 종류. 대장 형식의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아이? 지적하여. 이거는 지적소관청, 지적서거 연구 보정. 지적소관청, 원칙 반출 X, 천재지변, 시도지사 승인. 이렇게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기 뭐,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무슨 아이? 지적하여. 정보 관리 체계, 연구 보정.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공개해요?
지적소관장 또는 읍면동자.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누가 관리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지적공부의 구축은 어디에서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선산 시스템의 관리 운영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게 이제 금제. 근데 이게 며칠 갈지 이제 그게 궁금한 거지, 이제. 자, 그러면 이제 27페이지로 다시 넘어와요. 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한 게 제3절이고. 자, 이제 제4절. 자, 부동산 종합공부 찾았어요? 예, 종합이라는 게 키워드예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공부예요, 아니? 아니죠. 부동산 종합공부 8개밖에 없다니까. 나머지는 전부 무슨 공부다? 기타 공부라는 거야.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해요, 그러면? 저런 종합공부는 종합이니까 따파리가 해야 되겠죠.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라는 걸 이제 잡고요. 자, 지적소관청. 그러면 여기 이제 25회 때 두 문제가 출제됐어. 5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6회 때 작년엔 지문으로 출제됐고, 올해 몇 해요? 27회. 그래서 여기도 올해 이제 독자적 아니면 지문으로 어렵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다시 내공을 좀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의의를 한번 봐봐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찾았어요? 예, 거기에서 공통점이 뭔지 줄 한번 잡아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 종합공부에 시도지사라든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X다오다. X. 이렇게 이제 감아 하나 잡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니은이야. 니은을 따로 별표 하나 해놔요. 니은. 자, 니은은 그러면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느냐. 봐봐요. 아까 대충에 온 사람들은 이제 이 단어에 다 한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자,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 구축이 있죠. 누가 한다고 그러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거는 지적공부야.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하느냐. 그 니은 봐봐요.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부. 거기 부동산 종합공부에 흥강편을 전하라고. 그러면 연구의 보존해야 되며 부동산 종합공부의 멸실현상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래서 구축 출전하 봐요. 한번 봐봐요. 그러면 지적공부는 누가 구축을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그럼 이거 꼼짝없이 다 한다고, 이거에 대해서는. 대충 해온 사람들. 봐봐요. 아까 그러면 이 부동산 종합공부. 그러면 문제가 나올 때 뭘 확인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 부동산 종합공부로 나왔느냐? 지적공부로 나왔느냐? 그거 확인하면. 그러면 요 구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럼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럼 봐봐요. 이 니언을 백령 한번 해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연구히 보존하여 부동산 종합공부의 멸실 현상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어때요? X예요. 그러니까 니언에다 초점을 좀 맞춰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사항이 나옵니다. 우측에. 등록사항이 또 25회 때 2.5점짜리예요. 근데 올해는 쉽지 않아요. 등록사항이 나온다면 쉽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일반에 이제 기억에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에다 흥강편 쳐놔요. 자,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나머지는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니은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디귿은 뭐라고 나와있어요?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부동산 가격에 관한. 그러면 우리 25회 때 부동산 평가에 관한 사항 하나 쑤셔넣어서 그게 정답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 자체는 이제 요거 출제되면 올해는 이제 쉽게 출제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토지의 표시. 그러면 아까 토지의 표시 흥강편 거놓은 거 위에다가 하나 써요. 토지의 표시 몇 개 자기가 조그맣게 살을 붙여라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토지의 표시 그러면 여섯 개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 여섯 개 썼어요? 예, 그럼 써봐요. 다시 썼어요? 그럼 지목에다 동그라미 쳐놔봐요. 지목. 그러면 우리 지적공부 보면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공부가 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부동산 종합공부는 기타 공부인데도 지목이 등록된다라는 거, 그거 조심하라고. 여기에는 지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기억은 응용된다면 거기 이렇게 응용이 될 수 있고요. 자, 니은은 거기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가로 안에 봐봐요.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걸 응용해 먹을 수 있어요. 봐봐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모든 종합공부에 등록된다. 어때? X. 어디에?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렇게 이제 그렇게 지문이 변형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 보죠. 디귿 봐봐요, 디귿. 자, 디귿은 보니까 토지 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대장의 내용을 규정한다. 어때요? X. 뭐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야. 그렇게도 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뭘, 토지 대장의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거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나머지에 나오면 틀려. 여기 하나만, 뭐예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거기 부동산 가격. 여기는 어떻게 이용해 먹느냐? 자, 봐봐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부동산 종합 공부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은 잘 봐요. 거기 뭐라고 있는지 봐봐요. 개별 공시 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이 기록된다. 어때? X. 아, 이게 그렇게 응용되면 상당히 난이도 있는 지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러면 부동산 가격에는, 그러면 세개 한번 숙제해놔야 되겠네, 이제. 자, 뭐라고 숙제해놔요? 개별 공시 지가. 하나는 개별 주택 가격. 그다음에 공동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그러면 실제 거래 가격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올해 만약에 부동산 종합 공부가 출제된다면 올해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 25회 때는 처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어렵게 쉽게 출제가 되세요. 근데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우리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다시요. 자, 토지에 표시에 관한 사항에는 뭐가 있다? 지목이 있다. 지목은,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기타 공부지만 지목은 등록되고 있다. 자, 토지와 건축물에, 건축물과, 토지와 건축물과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무슨 내용이에요?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야. 그렇죠. 건축물 대장. 건축물이니까 건축물이겠죠. 그러면 거기 1번은 무슨 대장이에요? 지적 공부겠죠. 지적 공부의 내용이겠죠. 한번 디귿과 관련돼서 다시. 디귿은 뭐라고요?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뭐에 대한 내용?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요거는 뭐에 해당돼요? 토지를 사보려면 꼭 떼어볼 게 하나가 있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거기 사람에 갖다 대면 뭐에 해당될까요? 땅에 족보가 되는 거야. 족보. 그렇죠. 족보가 되는 거라. 토지를 사보는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안 떼어보는 사람은 그건 뭐예요? 죽으려고 한장한 사람입니다. 죽으려고 한장한 사람이라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자, 그러면 거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평가예요. 가격. 그러면 여기는 사실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과 공동 주택 가격. 실제 거래 가격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올해는 부동산 종합 공부가 나오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 세밀한 부분까지 해야 돼. 작년에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25회 때는 요거만 해놓으라고 그랬거든. 봐봐요. 요거만 해오라고 그랬거든. 자,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나머지는 숙제하지 마시고 그네 개만 숙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5회 때 기출문제 다시 봐봐요.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가? 1번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번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3번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3번, 4번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5번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정답은 보상에 관한, 그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올해는, 자, 만약에 올해 만에 출제된다면 그거는 안 나와요. 그 세부적인 것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왜 시험이 어려워졌어요? 왜 시험이 어려워졌어요? 자, 1회 때부터는 14회 때까지 쉬었는데 왜 어려워졌을까요? 봐봐요. 처음에는 뭐만 나왔어요? 법률 나왔어, 법률. 그 다음에 뭐에서 나왔어요? 읽어봐요. 시행령, 그 다음 시행은? 시행규칙. 지금 공법이 어디까지 나와요? 시행규칙까지 나와. 그러니까 이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공법 선생님들도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법률까지, 초창기는 법률. 그러니까 1회부터 뭡니까? 한 14회 때까지 운전면허라고 생각하면 돼. 법률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15회 때에서는 어디까지 확정돼서 나왔어요? 시행령, 지금은? 규칙까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한 장에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일 광야경, 저는 제일 읽어봐요. 저는 공법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떻게 강의하는지. 공법에 뭐 강의할 게 뭐가 있어? 강의할 게 없거든. 다 지금 봐봐. 절차법이니까. 아니, 법률을 그렇게 규정해놨는데. 그러니까 참 공법 선생님들은 그러면 대단하다라는 거야. 그걸 강의하고 있다는 게 대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단한 분이 하나 계세요. 뭘까요? 중개사법 선생님 더 대단해요. 왜? 조문이 몇개 되지도 않는 걸 그걸 뭡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몇개 되지도 않는데 수강생들은 또 틀린다는 게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참 대단하다는 거야. 대단하다는 거야. 대단하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봅니다. 근데 민법 선생님은 다 안 대단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일 게으른 사람이 누구예요? 민법 선생님들이야. 민법. 민법은 많이 개정되지가 않거든. 개정.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 누구야 돼요? 공법 선생님. 그 다음 두 번째. 세법 선생님. 왜냐면 얘네들은 자꾸 개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어느 날 뭡니까? 잠들고 나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매일 그게 뭐에 들어가야 돼요? 법령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일 부지런한 사람은 공법 선생님이야. 그럼 그 다음에 세법. 그 다음에 뭐예요? 공시, 등기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제일 게으른 사람이 학계론 선생님이야. 학계론. 학계론은 바뀔 게 없어. 이건 평생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이름을 먹는 거예요. 학계론은. 요번에 좀 이제 신경 쓸 게 하나가 있다. 뭐가 나왔어요? 자, 신탁법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그게 이제 들어가서, 그쪽에 이제 신탁법과 관련돼서, 거기 이제 요즘 이제 학계론 선생님의 애로점이 있는데, 요즘 신탁법과 관련돼서 약간 바뀐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리고 더, 그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누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더 대단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한 과목도 쩔쩔매는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여섯 과목을 하고 있다.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 그것만 생각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다 까먹었어요, 이제.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부동산 종합건물의 등록사항. 그러면 기본 틀은 잡아야 되겠죠.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거기는 지목도 되어 있다라는 거.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그러면 그렇게 해올 때, 거기에 세부적인 걸, 이렇게 시험이 출제된다고 출제 경향을 이야기했으면, 거기에 조심해서 암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5절에 무슨 도가 있어요? 일람도. 그러면 일람도는 봐봐요. 그 일자에다 하나 동그라미 쳐놔요. 일자에다 요렇게 써놔요. 무슨 일자예요? 한일자잖아. 그럼 일람자가 무슨 남자일까요? 열람할 남자야. 한번 열람하면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벗은도다. 일람도야. 자, 개념을 설명을 해봐요. 자, 옆에 무슨 색인도가 있죠? 집은 색인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색자가 무슨 색이다? 찾을 색자야. 그러면 집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색인표를 작성하는 거. 뭐예요? 집은 색인표가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일람도와 집은 색인표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거는 지적 공부가 아니라 기타 공부라는 거야. 그래서 지적 공부는 딱 8개만 규정한 게 지적 공부거든. 요거는 무슨 공부다? 기타 공부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가서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지적성 완창. 자, 거기에다 줄쳐놔요. 아무데나 줄쳐놓으면 안 돼요. 하지만 지적성 완창. 그 다음에 필요 동그라미. 필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자요. 끝에 가서 필요할 때만 설치하니까 빛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두 가지 관점에서 숙지를 해줘야 돼. 그러면 지적성 완창은 시도지사로 장난치면 X가 되는 거야. 그럼 빛이 하여야 한다. 어때? X. 할 수 있다를 뭘로 잡으라는 거예요? 필요한 때. 그러니까 필요한 때. 그러니까 빛이 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 빛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자꾸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데나 자꾸.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뭐예요? 도면의 색인도. 또 하면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도면의 색인도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몇 장이에요? 다섯 장이죠. 하나가 빠졌어요. 몇 장이에요? 그래요. 2번 가봐요. 4장 미만일 때는 그래서 일람도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야. 4장 미만일 때. 그런 게 그래서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뭐예요? 1이죠. 그렇죠? 요거 리얼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뭐예요? 그럼 요걸 일자를 갖다 붙여봐요. 앞으로.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다 써요. 일람도의 축적은 몇 분의 1? 10분의 1. 그러니까 요걸 따로 외우지 말고 그냥 눈으로 익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연산기법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연산기법도 참 연산기법을 해놓음으로써 좋은 게 있어요. 암기 사이가 줄어든다라는 거야.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외운 사람하고 안 외운 사람은 차이가 나타난다고. 봐봐요. 자, 읽어봐요. 무슨 실현? 어사실현의 한계. 언제 효과가 나타나요? 봐봐요. 바보 같아요. 봐봐요. 어사실현의 한계가 눈 감고 해온 사람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봐봐요. 눈 감고 해온 사람은 어사실현의 한계. 멍. 이렇게 해요. 멍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눈 뜨고 해온 사람은 봐봐요. 눈 뜨고 해온 사람은. 자, 한번 읽어봐요. 무슨 실현?
사실은 영향력 읽어봐요. 사실이 있는데, 그렇죠? 사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는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런 형님님들이 죽겠대, 암기가. 암기하는 것도 요령이라는 겁니다. 요령이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요령이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사실이는 눈 뜨고 외워, 눈 뜨고. 읽어봐요. 사실이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러면 암기 사유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말을 따로 해요. 머리 지금 골치 아파 죽겠는데 지금 왜 이렇게 한두 개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봐봐요. 어떤 형님은 이제 10분의 1은 찾아냈어요. 근데 10분의 1을 써먹지를 못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옆에다 가로 열고 예라고 써놔요. 자, 지적도는 몇 가지가 있어요? 지적도의 측정은 몇 가지가 있어? 일곱 가지가 있죠. 만약에 지적도가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일람도 측정은 얼마일까요? 여기다 10분의 1을 곱해주면 돼. 그러면 얼마다? 만분의 1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어떤 형님들은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외웠다가 지적도의 측정이 1000분의 1일 때 일람도의 측정은 100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면 10분의 1이 아닌데? 이러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 10분의 1. 그러면 여기에다 10분의 1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일람도의 법정 측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측정은 10분의 1이라는 거야. 그죠?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일람도 요 자체는 나왔어요. 이제 결변대장까지 나왔어. 이제 결변대장. 결변대장이 세 번 출제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일람도란 말이야. 일람도. 일람도 출제, 어렵게 출제된다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게 무슨 도예요? 이제 일람도라고 생각해봐요. 일람도. 자, 이제 요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파란 거야, 파란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봐봐요. 우리 형님들은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렵게 푼다라는 거야. 그냥 파란 거, 눈에 생각나는 대로 파란 거.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빨간 거, 이제 잘하네요, 빨간 거. 이게 시행착오야. 시행착오로 한번 겪어봐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하얀 거, 하얀 거가 아니라 이거는 검은색이 없어서 검은색이라고 이제 썼어요. 이거는 뭐예요, 파란 거, 이거는? 빨간 거, 이거는? 검은 거. 그래요. 이게 일람도야. 한번 휙 쳐다보면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일감도야. 이거 파란 걸로 된 것은 뭘까요? 하천 국어를 나타내는 거야. 하천 국어. 이거 빨간 거는 뭘 나타낼 거예요? 철도 용지를 나타내요. 철도 용지. 철도 용지는 비 오면 녹슬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제 뭐 감 잡았네. 감 잡았네. 그러면 검은색은 뭘까요? 그래요. 도로와 치락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한번 휙 쳐다보면 여기는 도로와 치락이고 여기는 하천과 국어고 이거는 철도 용지가 돼. 그러면 간혹 가는 이제 엉뚱한 게 하나 나와서. 자, 붉은색은 철도 용지로 한다. 그래요, 철도 용지로 해. 왜? 비 녹으면 녹으니까, 녹으니까. 그럼 아스팔트는 뭐다? 검은색이죠? 그러니까 검은색인 거야. 그러면 하천국어는 뭐예요? 파란색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번 휙 쳐다보면 무슨 도다? 이게 일람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요즘 이제 멍 때리는 것도 공부니까 여기 봐봐요.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이거는 IQ 테스트. 일람도와 임야도에 소재 지번이 기록된다. OX. 소재 지번이 등록된다. OX. 자, 봐봐요. 한번 생각해봐. 일람도는 한번 휙 쳐다보면 개괄적으로 잡은 거죠. 그럼 소재 지번이 등록돼 안 돼? 그러면 임야도는? 되죠. 소재 공통, 지번 공통. 그럼 결론대로 임야도와 일람도에도 소재 지번이 기록된다. 어떠한 상황이 극한 상황에서 자기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용어를 정리했잖아요. 일자가 무슨 일? 하나일, 열람할란 자야. 한번 열람하면 개괄적으로 살피는 게 무슨 도다? 일람도. 그러면 소재 지번은 없다라는 소리잖아. 그런 감각을 익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자, 그러면 밑에 가서 제6절 무슨 센터예요? 자,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30번을 속으로 외쳤으니까 오늘도 뭐 한 10번 더 외쳐요. 40번 외치는 거는 단어에 익숙해지라고요. 뭐라고요?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 자꾸 익숙해지란 말이에요.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 10번 외쳤어요? 그러면 그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 줄잖아요. 딴 데는 줄 쳐놓지 말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나가요. 이미 기출 문제. 지적정보 전담관리기 설치 운영권자는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 이미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또 기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료 요청에서 자, 세 개를, 네 개를 줄 쳐놔요. 주민등록 전산자료 줄 쳐놔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그 다음에 부동산 뭐가 나와 있죠? 등기 전산자료. 그 다음에 공시지가 전산자료. 몇 개예요? 네 개.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그건 초창기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의 업무 범위가 아닌가. 1, 2, 3, 4, 5. 5번의 건축지가 자료. 정답은 건축지가 자료예요. 근데 여기 그 옆에다 하나 참고용으로 써놔요. 참고용으로. 과거에 요게 있었어요. 뭐라고 써놨죠? 이성 기준점 감찰 자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만약에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가 나온다면 이제 뭐 업무 범위 쉽지 않아요. 두 번째 출제될 때는 쉽지 않은다고.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그러면 지정 이성 기준점 감찰 자료를 왜 과거에 있었는데 여기에 삭제가 됐단 말이야. 삭제. 과거에는 너무 쉽게 출제를 했어. 왜냐면 처음에 나올 때는 봐봐요. 되게 쉬워. 지적정보 전담 관리 업무 범위가 아닌가. 지적이잖아. 지적. 지적이 뭐예요? 땅이잖아, 땅. 그렇죠, 땅이죠. 토지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5번에 건축지가 자료. 그거는 찍어낼 수 있어요. 그건 IQ 테스트였어요. 근데 이번에 출제된다면, 만약에 또 출제된다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야. 이번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럼 봐봐요. 여기에서 지적 이상증 관측 자료가 있었는데, 여기 뭐 됐다? 삭제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요 범위를 나온다면 이렇게 출제될 수 있어요. 요 가운데에다 뭘 쑤셔놓을 수 있어? 지적, 뭐예요? 이성 기준점 관찰 자료를 쑤셔놓을 수 있거라. 요거는 과거에 있다가 삭제가 된 자료니까. 그러니까 요번에는 업무 범위는 쉽지 않을 겁니다. 나온다. 만약에 나온다면. 그래서 그동안 출제된 게 지적 정보 전담 관리구는 자, 업무 범위하고 거기 관할 관청이 나왔다. 관할 관청은 누가 한다? 국토 교통부장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7절입니다. 7절과 관련돼서는 지적 전산 자료 이용과 활용 절차 찾아서의 에고는. 근데 봐봐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이제 봐봐요. 이제 써주는 게 봐봐요. 어떤 걸 써주나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지적정보의 등록사항 몇 문제예요?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입니다. 그렇죠? 일단 두 문제 가정하여 아까 뭐다 소재, 공통. 두 문제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정보의 복구. 여기 봐봐요. 지적전산 정보 자료예요. 그럼 작년에는 이렇게 출제된다고 그래서. 요거 두 문제, 요거 하나. 그렇죠? 하나 출제된다고 그래서요. 근데 요게 작년에 직관적으로 두 문제가 출제돼서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하고 뒤바뀌어 버린다고 이제 서열이. 그럼 올해 이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지적공부의 등록상 독자적 문제 읽어봐요. 지적전산 정보자료 이용. 그러면 제7절이 뭐예요? 바로 그거야. 별표 3개를 해놓으라고. 올해 독자적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작년에는 이게 독자적 문제로 나왔거든. 그러면 독자적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면 작년에 이게 지적전산 정보자료는 지문으로 나왔어요. 한 개 지문.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러면 철저하게 대비를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그러면 지적전산 자료 이용과 활용 찾았어요? 네. 네, 첫 줄 전국 단위 줄 쳐놔봐요. 전국 단위. 그러면 전국 단위. 그러면 그 옆에 이제 뭡니까? 옆에 가봐요. 국시지. 관광펜서노라 국시지. 그러면 가운데 또는이라고 집어넣어요.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반대 가운데 또는이라고 집어넣고요. 그러면 전국 단위는 누구? 전국 단위는 누구? 국시지. 선임권자가 국시지라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그럼 여기에도 이제 외울 때 따로 요즘, 뭐, 봐봐요. 생각하면서 외우라고. 봐봐요. 전국 단위는 뭐라고요? 국시지. 그러면 봐봐요.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선임권자다. 어때? X. 그렇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읽어봐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여기 승인권자가 하나 있어. 누구의 승인을 얻는가? 시도지사 승인이 여기 하나 숨어 있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도 단위 줄 쳐놔봐요. 시도 단위. 그러면 시도 단위는 뭡니까? 그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시지. 그 가운데 또는입니다. 미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조심해 놔야 되겠네. 그러면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만이 승인권자다. 그때 X.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 관청. 외울 때 생각하면서 외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시군구 단위는 뭐예요?
지적서 한 점. 이거는 뭐냐, 그냥 외울 필요도 없어. 쉬운 거 다니는 지,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전국 단위하고 시도 단위는 조심해서 외워야 된다라는 거네. 근데 또 하나 이제 17회 때 2.5점짜리를 봐봐요. 가운데 봐봐요. 가운데. 뭐라고 써놨어요? 단계 중앙 기관의 장. 따로 줄쳐놓고 17회 기출문제예요. 그러면 영어는 뭐,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적 전산 정보 자료 이용에 활용에 대해서 미리 어느 기관의 심사를 얻어야 되는가. 뭐예요? 관계 중앙 기관의 장. 이게 17회 기출 문제야. 자, 관계 그래서 가운데다 일단 가운데다 쑤셔 넣어 준 겁니다. 그러면 어느 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돼? 관계 중앙 기관의 장의 심사를 얻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밑에 가서 그러면 요걸 테두리 해서 그 밑에 이제 지문을 봐봐요. 지문을 분석할 때 잘 봐봐요. 조문.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자는 거기에다 줄쳐놔 봐요. 자, 줄쳐놓으라는 데만 줄쳐놔야 돼. 오른쪽 첫 줄. 오른쪽 첫 줄.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도지사까지 지적소관청까지 줄쳐놔 봐요. 자, 그러면 그것도 이제 또는 이의 미시예요. 떠넘이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변형되나 봐봐요. 지적 전산 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어때? X. 이렇게 변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뭐예요? 지적소관청이야. 그러면 요 문제는 또 요렇게도 변형될 수 있어요. 지적 전산 정보를 이용,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아요? 맞네. 등자가 들어가면 또 맞는 거야, 이 조문이.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놓으라고. 그러니까 항상 외울 때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그 출제 경향을 하면 지금 그게 잘 안 되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야, 이 자체가. 외우기는 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우고 있는데. 그러면 요 또는 또 미소로 또 장난치는 문제집도 많다라는 거야. 미시 아니라 뭐예요? 또는이라는 거야, 또는. 또는. 자, 그럼 재속가 빠져나가 볼까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지적 전산 정보를 이용 활용 목적에 관해서 미리 동그라미 관계 중앙 기관의 심사 줄쳐놓고 심사. 자, 그래서 미리 관계 중앙 기관의 심사, 심사 동그라미. 이 심사도 우겨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누구 기관 관계 중앙 기관의 심사. 요 자체로는 17회 때 우려 먹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가봐요. 다만 그러면 예외적으로 다만 그러면 거기 중앙행정기관회장 찾았어요? 예, 거기에는 자 법무부 장관이라고 써놓으라고. 법무부 장관. 자, 그러면 뒤에 소속기관의 장이 나와요. 소속기관의 장 밑에는 검찰총장이라고 써놔요. 그 다음에 거기 뒤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밑에는 서울시장이라고 써놔봐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보죠. 중앙행정기관회장, 소속기관회장, 지방자치단체장이 뭘 했대? 승인을 신청했대. 그럼 관계중앙기관에, 거기 줄쳐놔요. 끝에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네.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자, 심사 동그라미, 심사. 심사를 받지 않고, 그럼 봐봐요. 우리 형님들은 이제 봐봐요. 중앙행정기관회장, 그 소속기관회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심사, 관계중앙기관에 읽어봐요.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몇 개 지문이에요? 몇 개예요? 세 개. 그래서 여기 세 개 지문이 파생된다고. 소속기관의 중앙행정기관회장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소속기관회장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중앙행정기관회장을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예를. 법무부 장관. 그럼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관계 중앙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니한다. 맞잖아요? 그게 그런 예를 생각해 놓으란 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그럼 갑자기, 봐봐, 이런 말이 나오면 갑자기 막 사람들이 당해요. 서울시장이 승인을 신청한 경우 관계 중앙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이것도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로 뭐예요? 서울시장.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선생님 출제된 질문은 뭡니까? 바로 4번입니다. 3번으로 가요. 자, 자기 토지 줄쳐놨어요. 자기 토지. 자기 토지. 자기 토지만 줄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자기 토지에 대해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인 줄쳐놔봐요. 상속인만 줄쳐놔요. 피상속인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한 경우는 읽어봐요. 성인, 성인 동그라미. 성인 및 동그라미. 심사 동그라미.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대로 작년에 출제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변질이 된 겁니다. 봐봐요. 제가 어떻게 온지나 봐봐요.
자,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자료를 신청하지 않거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서 지적 전산자료를 신청한 경우는 자, 심사만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어때? X 승인 및 동시에 심사. 그렇게 나오는 거야.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문이 꾸려진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너무 여기에다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2번으로 가봐요. 다시 2번. 2번은 다시 만들어 볼게요. 중앙행정기관회장, 소속기관회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경우는 관계 중앙기관의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어때? X. 여기는 승인은 받아야 돼. 뭐는 받지 않아요? 심사만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뭐다 하면서 어디가 맥인지 맥을 못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더라도 뭐다 분명하게 숙지를 해두라는 거예요. 실제 행위는 그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전국 단위는 뭐라고요? 국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구 단위는 지, 지적소 환청이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또 한번 봐봐요. 아, 대한민국 사람인데 아직까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뭐라고 써놨죠? 수입인지 수입전지 차이점은? 국세, 지방세. 그러면 맨 밑으로 가봐요. 비고, 맨 밑에.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 찾았어요? 그럼 수입인지 줄쳐놓으세요. 그럼 수입인지는 국세니까 앞에 뭐가 붙어야 돼? 국토교통부장관이. 밑에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인지증지가 나올 때는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아직 없어지지는 않은 거니까. 만약에 수입인지가 나왔다 앞에 지자체가 나오면 그거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수입인지는 뭐다? 국세. 수입증지는 지방세니까. 혹시 지문에 인지증지가 나오면 바짝 신경을 쓰고 앞뒤 문맥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지와 증지의 차이점은 뭐예요? 국세와 지방세. 그럼 그 앞에 봐봐요. 인쇄물 줄쳐놔요. 인쇄물. 인쇄물 몇 자예요? 그러니까 30원이요. 30원. 눈으로 익혀. 익혀. 근데 전산 매체는 매체만 동그라미 쳐놔요. 매체. 얼마? 20원. 더러워 죽겠어요. 나중에 전산 매체 내자. 40원 이래라. 근데 이게 독자적으로 나오려면 걔네들이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된다는. 그 독자적, 이 지적 전산 정보 자료 활용이 독자적 문제로 나오려면 여기까지 해놔야 5개 지문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인지정지 들어가고 수수료 인쇄물이 들어가고 매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국 단위, 시도 단위가 들어갈 거고 아까 뭐 자기 토지. 자기 토지에 대해서는 뭐만? 승인 및 심사 동시입니다. 근데 우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뭐만? 심사만 받지 않으냐는. 승인은 받아야죠? 그러면 전국 단위는 뭐라고? 국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구 단위는 지.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주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설명해 줄 것도 없어, 여기서. 100%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시행착오를 어디서 겪어봐야 돼? 자, 7, 8월 달에 문제 풀이할 때 겪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제사절 지적분배 복구, 그거는 좀 쉬었다 들어갑니다.